안녕하세요. 움직이는 3D 메이커 50%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마주치기 싫은 상황, 막다른 길에서 크리퍼를 만나는 장면을 오토마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소재로 예전에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오토마타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네요. 마인크래프트의 그래픽과 3D 프린터의 조합이 꽤 괜찮은 것 같아 앞으로 자주 만들 것 같습니다. 먼저 퓨전 360으로 설계를 시작합니다. 광질을 하고 있는 스티브와 두리번거리는 크리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줄 톱니바퀴 등을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축을 받쳐줄 기둥 등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크 캐릭터들을 만들어주는데요. 마크 캐릭터는 네모네모해서 만들기가 쉽습니다. 개꿀. 모양을 만들고 나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을 설계해줍니다. 크리퍼는 얼굴이 돌아가도록 가운데에 축을 달아줬습니다. 배경에는 광질하는 게 더 실감나게 보이도록 다른 블록들도 만들어주고 벽을 세워줬습니다. 이제 부품들을 차례대로 뽑아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톱니바퀴를 뽑는데 아래에 판부터 만드는 게 보이는데요. 이건 라프트라고 인쇄 중에 출력물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3D 프린터는 출력물이 인쇄 중에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처럼 아예 넓은 판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모서리에만 넓은 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프린터 두 개로 주로 움직이는 부품은 흰색, 기둥과 바닥 등 안 움직이는 부품은 검은색으로 뽑습니다. 세 종류 이상의 색은 제 유튜브가 성공해서 프린터를 하나 더 뽑으면 생각해 볼게요. 절대 필라멘트 갈아 끼우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라프트는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기도 하지만 이렇게 뜯어낼 때 쾌감이 있어서 애용합니다. 이 복잡한 판은 기둥을 꽂을 자리를 표시한 판입니다. 직사각형을 꽉 채워서 인쇄하면 시간도 재료도 낭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라프트도 원래 뜯고 나면 버리면 되지만 사실 이렇게 훌륭한 바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붙여 오토마타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워줍니다. 프라모델이나 레고를 조립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이럴 거면 그냥 레고로 만들면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3D 프린터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말은 귓속말로 해야 합니다. 보다 레고가 더 좋아요. 정수리에 탈모가 없음을 확인하는 무 톱니바퀴를 달아주는 모습입니다. 제 채널에 톱니바퀴는 뭐 거의 필수 요소죠. 그런데 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은 그냥 눈집게일까요? 유튜브 세계는 역시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헛소리를 하다보니 다음날이 됐네요. 지금 붙이고 있는 부분은 크리퍼의 머리가 좌우로 돌아보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길쭉한 막대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크리퍼의 머리와 연결된 축이 막대 부분과 만나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게 할 겁니다. 뒤에서 본 모습은 이렇구요. 여기서 왼쪽에 돌아가는 크랭크가 스티브의 팔에 연결돼 곡괭이질 하는 모습을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기계장치 부분은 거의 완성된 것이구요. 위에 캐릭터들이 올라갈 판을 얹어줍니다. 기계 부분은 잠시 치워두고 스티브와 크리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대략 이런 모양인데요. 겉에 텍스처를 입혀야겠죠? 마인크래프트 공식 텍스처 파일을 가져와서 전개도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몸과 머리를 따로 만들어주고요. 크리퍼 전개도도 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 얘는 직육면체가 아니라 좀 전개도가 복잡해요. 전개도를 실제 크기에 맞춰서 인쇄하고 모양에 맞춰 잘 잘라줍니다. 칼질은 고기 자를 때 빼곤 다 지겨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접고 원래 부품에 감싸서 옷을 입혀줍니다. 목공풀을 써도 3D 프린트한 부품과 잘 붙습니다. 이제 벽을 세우는 작업이 남았는데요. 벽은 하드보드지를 잘라서 만들 겁니다. 이것도 블록 텍스처를 인쇄해서 붙여줬습니다. 그걸 캐릭터가 올라갈 바닥에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크리퍼와 스티브를 제자리에 붙여줍니다. 마지막 디테일 작업으로 곡괭이를 만들어 손에 달아줬고요. 채굴 중인 광석 블록도 만들어줬습니다. 허전한 벽에 횃불 블록을 달아주면 마인크래프트 오토마타 드디어 완성입니다.